증권사에서는 오늘 오전장 공략주를 무엇을 꼽고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로 가겠습니다. 전진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공략주를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시장을 이끌어갈 엔터, 항공, 여행 등 주요 섹터 중 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SM인데요. 모두가 아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뭐 글로벌 한류랑 K-팝을 선도해가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죠. 특히 소속 아티스트로 이제 뭐 강타나 보아, 동방신기 등 옛날 가수들에서 최근에 이제 뭐 레드벨벳이나 엑소, NCT 127, NCT 드림, 슈퍼엠, 에스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을 기반으로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법인 설립도 해가고 있고 SM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먼저 차트를 봤을 때도 차트도 괜찮고 뭐 수급이나 뭐 전반적인 호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차트를 봤을 때는 지난주 월요일인 5월 17일 이후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상승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주목할 게 아주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사모펀드, 연기금 뭐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외국인 기관 모두 이제 14일 상승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수급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1월부터 4월까지 시장 수급이 여러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의 플랫폼 가치에 집중해서 주가 약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공연 중단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전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1분기 매출액은 1,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이제 154%로 약 806%를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들을 약 4배 정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NCT나 엑소 등을 중심으로 한 음반 판매량이 312만 장으로 이제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증가해서 별도 영업이익도 2배 정도 증가하면서 전사 이익을 좀 견뎠고요. 2분기에 예정된 이게 1분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2분기에도 이제 음반 판매량이 350만 장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좀 이 주가 랠리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에 예정된 게 뭐 이제 잠깐 일주일 만에 100만 장 이상을 판 NCT 드림 컴백을 예정을 돼 있고요. 샤이니 7집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엑소의 스페셜 앨범이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라인업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라인 공연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시기에 딱히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 성화, 예. 공교롭게 주인 성함이 전진이고 추천주가 SM이고 이런 얘기 좀 들으시나 봐요. 기다렸다는 네, 듯이 웃으시네요. 제가 SM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진작에 소개해 주시지 그랬을 거 그랬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마치 준비를 하셨다는 듯이 5월 17일인가요?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앞으로 계속 추가 상승할 것 같다고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셔서 저의 그런 질문은 이제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최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얼마까지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죠?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죠? 네. 현재 현재 매수가가 이제 4만 100원대인데요.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땡겼을 때는 이제 신고가가 4만 5,150원으로 이제 19년 6월 정도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쪽까지 보는 건 의미가 없지만 볼린저 밴드를 볼 때도 좀 라인을 타고 4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가는 한 3만 7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을 비롯한 엔터주들 최근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전진 주인님께서 SM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못 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